아름다움을 표현한 손글씨 캘리그라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선보이는 정덕신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꽃잎 사이로 아름다운 글씨가 그림과 감성으로 다가옵니다. 캘리그라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덕신 작가의 작품입니다. 캘리그라피란 디자인 요소를 더해 아름다움을 표현한 손글씨를 말하며 컵이나 도자기 등 캘리그라피가 쓰이는 곳은 다양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서예처럼 어떤 또 체가 있지만은 답을 내가 만드는 거죠. 이 하나의 창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나만의 아이디어로 나만의 작품을 멋지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학교마다 그게 한 곳에 저의 또 작품도 학생들의 작품이 다 이렇게 붙여져 있다면은 굉장히 좀 보람이 된다 그럴까요? 그걸 좀 학교마다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먼저 켈리에 대해서는 책을 하나 교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저만의 책을 한번 내보고 싶고요. 그리고 도자기 쪽으로도 켈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좀 작품을 더 멋스럽게 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운 도자기에 캘리그라피를 덧입힌 작품들은 예술성과 실용성이 더해져 멋스러운 공예 작품으로 재탄생해 보는 이들에게 평온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선의 두께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획의 굵기에 따라 느낌도 달라 작가 특유의 기법으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섬세한 손길이 스며드는 정성 담긴 작품들은 작가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져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